자, 이번 시간에는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를 활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건데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쭉 어떤 문장을 이어서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문장을 분할해서 마치 영어 문장을 만들듯이 그렇게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번 문장을 분할해서 하는 식으로 해서 어떻게 되는지를 해보고 싶어요. 요거 지금 이제 달리 쓰리잖아요. 디자이너라고 나왔네요. 자, 일단은 어떻게 되냐면 한 여행자라고 쓰고요. 쉼표를 누르고 벤치에 앉아 있는이라고 입력을 해서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달리 3를 되면서 15크레딧으로 되어 있고요. 15크레딧이 끝나면 생성은 되는데 굉장히 시간이 깁니다. 자, 만들기를 눌러볼까요? 확실히 달리 2하고 달리 3를 보면 달리 3가 그 이미지 생성하는 기능이 훨씬 더 좋아진 건 맞습니다. 아, 이렇게 나오네요. 한 여행자가 벤치에 앉아 있네요. 자, 그럼 제가 이 다음에 할건 뭐냐면 이 벤치가 버스 정류장에 있는이라고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현재 이 상황은 한 여행자가 있는데 벤치에 앉아 있었는데 이 벤치가 버스 정류장이네요. 자, 얼마나 생성을 잘하는지 보겠습니다. 여기 이런 걸 보이는 거 보면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디자이너를 사용해서 이런 아도보사 익스프레스 느낌 좀 가려는 거죠. 자, 이 보니까 그림이 좀 바뀌었는데 아까 여자 여기 느낌하고 예, 여기에서 뭐 제가 남자 여행자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바뀌었는데요. 일단은 여기 보니까 여기도 비슷하게 된것 같은데 예,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비가 오는 날에 자, 한 여행자가 있고 벤치에 앉아 있는데 버스 정류장에 있고요. 이제 비가 오는 날이에요. 날씨를 적용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된 어떤 그쭉 길게 된걸 보고 그거를 사용해서 논리를 봤더니요. 이제는 좀 정상적으로 보이죠? 한 여행자 있더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버스 정류장에 있는 느낌까지 예,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큰 여행 가방이 옆에 있는이라고 해볼까요? 그래서 현재 여기는 큰 여행 가방은 없죠. 여행자인데 여기서 만들기를 해서 한 여행자가 벤치에 앉아 있고 버스 정류장에 있고 비가 오는 날이고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되면 돼서 여행 가방이 생겼네요. 그죠? 큰 여행 가방이 쭉 봤더니 큰 여행 가방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할 때는 이거 하나씩 누르면 이미지 하나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잘 만들었죠? 자, 그러면 이게 이제 현재는 사진이잖아요. 그러면은 수채화 풍이라고 제가 풍을 넣어볼게요. 수채화 풍이라고. 자, 길어지니까 시간이 좀더 걸리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빨리 생성해 주네요. 야, 이제 어때요? 그림이 이제 수채화풍으로 바꿔졌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장점이 뭐냐면 제가 문장을 쭉 길게 비 오는 큰 가방 옆에서 비 오는 날에 이렇게 쭉 문장을 연결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부분 수정하는 게 쉽지 않은데
여기 버스 정류장이 아니고 뭐 공항. 여기는 벤치에 있는 건데 여기 공항에 있는을 바꿔볼까요? 공항에 있는. 공항이란 말을 얘가 잘 알았나? 모르겠네요. 한번 공항에 있는으로 바꿔볼게요.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얘가 얼마나 이해하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비 오는 날에 아까 버스 정류장이었는데 이제는 공항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느낌이 좀 다르죠? 그랬더니 벤치에 앉아 있는데 여기는 버스 정류장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는 공항 아닌데 비가 오네요. 말이 안 되죠? 자, 비가 오는데 여기는 공항에 비행기 있는 걸 보이네요. 이거 보니까 공항에 비온 날. 이런 느낌으로 물론 이제 인공지능하기 때문에 엉뚱한 그림도 그리지만 정말 그림풍이 굉장히 좋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해가 쨍쨍 비치는 날에 뭐 이런 문장 하나하나를 바꿔가면서 해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것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거지만 이거를 쭉 이용해서 어떤 날에 뭐뭐 했습니다. 문장을 쓸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씩 분할해서 이건 마치 영화에서 A traveler sitting on a bench 뭐 이거 버스 정류장이니까 뭐 에어버스 스탑 on a rainy day 그다음에 뭐 near a 뭐뭐 트립 뭐 트리핑백이라고 그러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붙이면은 굉장히 재밌는 것들 많이 할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한번 여러분도 꼭 해보시고요. 이게 한글이 아니고 영어일 경우에 한번 볼수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이거를 영어로 해볼게요. A traveler sitting on a bench. 쭉 이어서 해볼게요. 그 다음에 error. 버스 스탑. 그 다음에 on a rainy day. 여기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한 여행자고요. 벤치에 앉아 있는데 버스 스탑이고 비가 오는 날이에요. 이렇게 하면 뭐 차이가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챗GPT 기반이기 때문에 그 달리가 달리 만든 회사가 OpenAI잖아요. 그래서 한글 이해를 상당히 잘하고요. 그런데 때로는 한글이 좀 헷갈리는 경우에 우리 영어로 작성했을 때더 좋습니다. 되게 훌륭하네요. 그래서 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게 워터 칼라 스타일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한글로도 해보고 영어로도 해보고 이런 다양한 시도를 하면서 제일 최적의 생성 이미지를 얻는 것을 시도해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습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챗GPT나 이런 생성 AI를 통해서 프롬프트를 만들어 쓸수 있는데요. 또는 그럴 경우에는 프롬프트가 좀 자기적이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데 이렇게 되면은 네, 컨트롤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멋있죠? 자웅 좋게 나왔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번 빙 이미지 크리에이터에서 프롬프트 활용해서 이미지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